한밤중에 은밀하게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흥겹다가 막 무서워서 조형병 같은 걸 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리가 하루에 진짜 1시간 반씩에서 2시간 동안 진짜 두 번씩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레퍼토리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8월 27일부터 제가 녹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맞을 거예요. 엄청 심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막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또 알람이에요. 알람 듣고 일어나. 6시 55분에 오늘 그랬어요. 이 소리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 씨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 지 한 3-4개월 됐는데 이제 하루에 4시간 넘게 너무 큰 소리를 여기랑 그 남자 목소리를 막 들으니까 이제 누워도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심장이 너무 뛰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게 참다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말 제보를 드리게 됐어요. 두려운 마음에 호신용품까지 구입했다는데요. 이거 그때 막 소리 들리기 한참 시작한 때부터 좀 혼자 다닐 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소리는 하늘 씨의 아침을 깨우고 어두운 밤엔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아이고.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네.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즈넉한 동네 분위기가 최근엔 달라졌다고 합니다. 노래를 좀 막 부른다고 그러는데 시끄럽게 막 불러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엄청나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네. 신경 쓰일 정도로 막 노래 부르다가 무슨 연설을 하는 거 찾다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깜짝깜짝 놀랐다고 소리. 아이고 다들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네요. 집에 베란다에서 찍은 거지. 성재 씨 가족도 매일같이 이 소리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크게 소리 질러야지. 이게 거의 하루 걸러 한 번 뭐 어떤 날은 이틀 걸쳐서 계속 노래하고 욕하고. 아 참. 소리 나는 곳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제작진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제작진이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노래 부르고.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세요? 초록색 지붕 저쪽. 아, 저 위에? 예. 노래 소리는 건너편에서 들려온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되게 크게 들려요. 여기서 그냥 녹음한 건데.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목도 안 쉬고요. 지금 쩌렁쩌렁해서. 환청까지 불러일으킨다는 노랫소리. 언제 어떤 노래를 하는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 들린다. 야 6시 30분? 아우 또 시작이 또 시작이야.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아우 참. 동네를 뒤흔든 남성의 목소리. 곡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번 노래를 시작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랍니다. 노래방이라도 온 듯 여러 노래를 연달아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성방가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욕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듣는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듣는 거 아니야. 욕인 줄 알아? 욕인 줄 알아? 욕인 줄 알아. 욕
그런 거 배울까 봐 장난이라도 그 약간 그래서 친구들 학교에서 혹시라도 친구들한테 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아이들도 욕을 알죠. 애들이 금방 배워야 따라할 그럼요. 수도 있고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크시겠어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성방가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한 빌라를 지목했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이 이 빌라에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입구 게시판부터 주민들의 항의가 가득합니다. 고선방가, 음담패설, 욕설. 파티가 열린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부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노래에 심취한 건지 대답이 없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부르시는데요? 야,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신고가 한 달 동안 30여 건이나 들어왔다고. 아니, 저렇게 심하게 노래를 하는데 그럴 만하죠. 경찰관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진짜 조용한데요? 경찰관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지금 학생부터 안 나네. 다른 사람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데. 헤드셋 쓰고 노래 따라 불렀나? 굳게 문을 걸어 닫고 조용해진 남성. 어쩔 수 없이 경찰도 철수합니다. 하루에 몇 번 출동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신고 너무 많이 떨어지네. 저희가 관계를 따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좀 저희도 너무 좀 관련해 가지고 좀 힘듭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네. 저희들 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경찰이 와도 나오지 않는 남성. 그런데 최근에 이 남성을 목격한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오. 이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진짜 불편하겠죠. 같은 건물은 불편하죠. 그 이해선을 이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어떻게 넘어가는? 그 이제 폭력적인 사건이 이제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소고발권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남성을 고소했다는 주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빌라의 반장 백운학 씨는 얼마 전 그 남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사 오신 지는 아마 한 3년 정도 되셨었던 거고요. 그 친구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노출된 게 올해 초부터였고 주차장 내에서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친구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들고 있던 우드팩을 집어 던진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주워서 밖으로 다시 던졌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에 대해서 거의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죠. 앞으로 조심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날라차기라고요. 제가 뭐 그날 맞았다고 해서 뭐 피멍이 들었다든가 어디 골절이 있다 그런 정도도 아니고 체력적으로 되게 약해 있어요. 처음부터 노래를 심하게 불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제재를 좀 해서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좀 조심히 있어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낮에부터 이제 시끄럽게 불고 했던 게 그 이후부터 계속 심해졌다고 하는 거죠. 야, 남성은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이 되어서야 들어온다는데요. 제작진이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성방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MBC 신화탐사대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ADHD 많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힘들게 다녔어요. 지적장애 3급 나왔어요. 제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고성방가는 맞죠. 그전에는 저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사는 사람이 담배에서 피지 마 이랬는데 부부 올라가다가 야 담배 피지 마 이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욕하는 것 같아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주민의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고성방가의 이유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럼 이번에 300만 원짜리 사주셨어요. 옛날 쓰던 거 다 부셔놔서. 앱 에뮬레이션이면 안 됩니다. 깰 거야, 깰 거야. 하지 마. 안 되면 해, 해. 한번 진짜 하더라. 그러죠. 평소에 컴퓨터 게임을 즐겨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임이 실행되지 않자 홧김에 컴퓨터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컴퓨터 사주면 안 한대요. 뭐라? 유지 안 한다고. 지금 이거 딱 딴 게 없어요. 제가 갖고 싶은 학교 위에 쓰려고 있는데. 고성방가는 컴퓨터를 사달라는 아들의 시위라는 겁니다. 아... 제작진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MBC 한 번만 더 오면 한 번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는 참는데 한 번 더 오게 되면 가서 다 부시고 세탁도 하고 다 부신대요. 그런 건 네가 이건 이유가 뭐냐?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주민들하고 사이를 얘는 PD가 왔는데 PD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앱 플레이어 되는 컴퓨터를 사주면은 됐겠대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거네요. 사주면 좀. 아버지와 상의 끝에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아... 제작진이 컴퓨터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설득해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 나왔네요, 저기. 예. 제작진을 맞이하는 아들. 뭐 했어요? 아, 그냥 뭐, 그냥 뭐. 핸드폰이요. 핸드폰하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케이스부터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 부품을 가는 거예요? 일단 봐야 알 것 같아. 부품을 가는지. 그 아 맞다. 저 컨다조씨.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요. 컴퓨터 이야기를 하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오. 아 PD가 직접 수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PD 맞는데 예, 예. 능력자인데요? 우와. 과연 망가진 컴퓨터는 고쳐질까요? 켜진 켜지네. 켜진 켜지네. 화면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오네. 나오지 않아? 어차피 맨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됐지? 예, 그런다고. 고맙다며 제작진에게 음료수까지 오, 가져다 줍니다. 분위기가 좋은데요? 아니 컴퓨터 수리 후에 대화도 좀 하고 네.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래 많이 부른다고 그러던데 맞아? 왜 그래? 심심하니까 할 게 없잖아. 심심해서 부르는 거야 노래? 왜? 경찰도 막 왔다 갔다 한다는데. 경찰이요? 아 너무 스트레스 크게 부르니까. 아 크게 부르니까? 그럼 크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아 조절이 안 돼요. 컴퓨터를 고치자마자 게임에 몰두합니다. 또다시 시끄러워지는 아들. 아버지는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어? 컴퓨터를 고쳐줬는데도 계속 시끄럽네요.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소리 밖에 안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응? 몰라. 동네 주민들 싫어하잖아. 난 그러면 안 해. 좀 낮추면 되지 않나? 몰라. 아버지는 얼마나 늘 노심초사합니까? 난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제가 계속 저러면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 대화 안 통하더라면 대화 안 해요. 뭐 어떤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자체가. 자체가 안 통하는데 뭘 대화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보입니다. 20살 때부터인가 복지관에도 데려갔고 지금도 복지관에도 너 집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답답하지 않냐 친구라도 뭐 있어야죠. 그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힘드신 게 뭐세요?
지금 아들하고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대화가 안 되고 아들하고 아이의 심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들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자. 그냥 노래를 다시 틀어들고 우승 타고 타는 우리 팀이다. 리중땅 리중땅 신나는 날에 아, 게임을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신 거군요. 아들이 방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베란다를 통해 온 동네로 울려 퍼집니다. 아우 저러시면 안 되죠. 밖에 누가 왔나요? 조용 좀 해주세요. 경찰관입니다. 지금 뒤에서 신고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다 되는 세상. 아, 저, 노래만 안 부르고 게임을 좀 그걸 텐데요. 게임하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이런 아들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ADHD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부분들, 주의력의 결핍,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날 자꾸 지적하는 선생님, 나를 은근히 따시키는 아이들, 이제 세상이 밉죠. 그렇게 하는 대상들이 미워요. 부모님도 자꾸 혼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 뭐 여행 가고 싶거나? 아니요, 없어요. 제일 기뻤던, 좋았던 기억?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기억보다는 지금 생소하게 남는 게 옛날 기억으로는 다 맞은 거. 친구한테 맞은 것도 많아요. 빌려달라고 하면 막 내가 싫다고 하면 그걸 끝내면 되잖아요. 안 주니까, 끝까지 안 주니까 때려서도 뺏고. 선생님이 내가 첫상교 공부하기 싫다고 들어가서 머리를 밟은 거고 그냥 밟았죠, 발로. 우리발 했잖아요. 그러지 머리 맞고 이어서 너무 많이 맞고 자라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했던 지난날의 기억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 방 안의 모니터를 친구 삼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때 차근차근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미친 거죠. 이게 사람입니까? 네. 근데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분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차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울분 찰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그게 왜 없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읽어봐요? 아이고 참. 그러면 아버지가 몰랐던 아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늘 자꾸 사고치니까 지적해요. 친구들은 자꾸 이제 충동적으로 게임도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룰도 안 지키고 막 이러니까 은근히 오면 싫어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인 거예요. 네. 하면 이제 제일 인정받고 친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집에 왔는데 이제 부모님의 기대는 이만큼 높은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나랑 소통되는 사람도 없네. 나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네. 어디에 마음 둡니까? 게임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안정감보다 미안한 게 많죠. 아버지 밀어줄게. 아버지가 늘 응원한다. 그 두 번, 세 번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쑥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런 일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아버님. 아유, 네. 네. 진짜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희망이 없으면 또 힘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아버님. 다들 알지만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며칠 뒤 다시 찾은 동네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잠깐 소리 나더니 그 이후로 계속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고성방과 욕 이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좀 조용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도 소리는 안 들리니까 훨씬 좋죠.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가 잘 것 같아요, 요새는.